돌이켜 보았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정귀 서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체 대표자들은 당시 8차 대회를 위대한 우리 당의 용도력과 정치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확신성 있게 앞당겨 나가기 위한 투쟁과 전진의 대배로 빛내어주신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무한히 충성하려는 더 높은 열정과 각오로 충만된 대표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조영원 동지, 리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를 비롯하여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표자들이 주체의 붉은 단기를 더욱 억세게 축제들고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장애를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정신으로 과감히 뚫고 나가며 당제 8차 대비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핵심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전체의 대표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시 8차 대회가 펼친 솔기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길 굳은 교리를 다지었습니다.